아니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진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건물 외벽도 너무 예쁘고 네네. 이름도 진짜 예뻐요. 알콩 달콩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니 좀 못할 것 같아요. 보름 시흥 여러분 오늘도 힙한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헛! 그럽게 어때요? 피디님 오늘 예쁜가요? 기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여기 간다고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정말 시흥 시민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정말 궁금했던 바로 이곳 주거복지센터로 가볼 건데요. 요즘에 이 집 걱정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제가 주거복지센터에 가서 그 걱정 확실하게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출동! 나를 따르라. 어머 바로 이곳입니다. 시흥시티 시흥시 주거복지센터거든요. 아 주거문제 복지상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아유 아,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상쾌하고. 아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아 저는 또 우리 시흥시의 귀요미 깜찍한 귀여운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주거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저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상담, 공공임대, 입주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좋은 복지인데 혹시 이런 센터가 전국적으로 혹시 많이 있는가요? 센터는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경기도에는 시흥시를 비롯해서 총 5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이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살짝 껴가지고 일을 또 도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아, 오늘은 저희 네. 이야 일이 많네요 생각보다. 아유 오늘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아니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진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건물 외벽도 너무 예쁘고 네네. 이름도 진짜 예뻐요. 알콩 달콩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니 좀 못할 것 같아요. 허허허허허허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오 좋다. 이야 안방에 또 베란다실이 또 따로 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베란다실 있는 거. 이야. 아 여기는 진짜 아이 있으면 아이방으로서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붙박이장이 굉장히 많으니까 좋다. 아 제가 또 저기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선배님? 저희 팀장이에요. 그냥. 팀장님 이렇게 일하면서 좀 네. 힘드신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아니야 짐이 많거나 곰팡이 많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나 그러면 막 도예가 떠 있어요. 그럼 다 제거를 하고 속에다 속지 바르고 네, 사람 옷 입는 거 똑같이 아 새로 네, 싹 저기 하고 새로 사서 다시 또 좋은 걸로 새로 싹 다시 옷을 속옷 입히고 그때다가 도배지 또 다시 바르고 아 그러네 그렇게, 네, 그렇게. 짠! 어머! 누구세요? 아니 누구신데요? 잠깐만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알콩달콩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네 입주자 대표 최하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 차 됐고 네. 이제 애기랑 같이 새 식구 살고 있어요. 여기서 네. 알콩달콩 네. 식구가 이렇게 점점 또 늘어나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 혹시 계약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렇게 좋은데 1년 살다가 나가면 네. 너무 아쉬운데 계약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처음에 입주했을 때 2년? 2년 플러스 이제 최종 10년까지 살 수 있어요. 10년까지요? 네네. 또 좋은 점이 있나요? 전셋값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이게 시세에 따라 가지 않고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이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상담 보다 보시니까 어떠셔요? 좋아. 아 괜찮죠? 뭔가 그래도 좀 궁금하신 점이 해결이 됐나요? 아니 집 한 채 얻고 싶었는데 안 준다 해서. 집을 안 주신대요? 네. 형이랑 아우가 나오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상담은 끝나셨죠? 네,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고 네. 내가 이렇게 문제를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 상담 받은 곳이 주거복지센터예요. 네, 주거복지센터. 여기서 하는 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집수리. 집수리, 아니요, 아니요. 집수리 도와주고 네. 끝까지 들었어요. 1번 집수리, 네. 2번 거주지 이전 상담, 2번이에요. 네. 자, 3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 이렇게 세 개입니다. 네. 자, 정답은 1번. 하나, 1번, 하나, 둘, 셋. 2번. 1번, 2번. 정답은요? 1번. 두 분 다 정답! 우후! 사실 저희가 다 드리려고 감사해서 세 개 다 정답이요. 네. 아, 그렇지. 나는 다 다른 줄 알았네. 자. 고맙습니다.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선 또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아, 네. 지금 여기는 집 청소를 계속 못 하셔가지고 좀 집안 상태가 지저분하고 좀 짐이 쌓여있고 이런 가구들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청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 가구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네. 어떻게 캐치를 하시는 건가요?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이렇게 통장님들이나 이웃분들이 지나가다 보시기도 하시고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구 방문을 해서 발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여기를 청소하면 되는 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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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거는 근데 이렇게 청소 자주 하세요? 아, 사실 1년에 네. 3월부터 제법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해요. 아, 12월까지요? 네. 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는데 그 일주일에 거의 몇 번 정도세요? 많은 거는 일주일 내내도 하고. 아, 진짜요? 이건 역질이 걸리 쓸만한 아, 쓸만한 거야? 이거 여기 묶어놓은 거 있는데. 어디죠? 그럼 이걸 들고 가야 돼. 그럴까요?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엄청 신경 써가지고 일일 통장들이 전담해서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도구노인들 네. 잘 계신지 건강하신지 그거를 이제 보고해서 밑도 어느 분 가지고 다 이제 제출을 해요. 한 달에 두 번씩. 아, 그래도 너무 좋은 일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럼. 네. 동사무소에서 참 잘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것들 뭔지, 어디가 불편한 게 없는지, 그런 거 있으면 또 지원해주고.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게 정말 여기 시민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흥 씨가 힘써주고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집은 뭐뭐뭐다. 아, 집은 뭐뭐뭐다. 집은 편안합니다. 주거복지 사행집. 그렇죠. 네. 진짜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사형식 그냥 처음에 했으면 됐잖아. 주거할 집이 필요하신 분들. 거주지로 시흥시가 딱입니다. 복. 복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가 계속될 거예요. 지금 바로 이사오세요. 이게 바로 브루시흥. 젊은이들 집에 가 이제 피곤해 힘들어 알콩달콩으로 오세요 하트 큰 하트